안녕하셨습니까? 태극기로 뭉치자, 조직으로 싸우자, 헌법의 힘으로 이기자. 여기 보니까 서울에서 오신 분들보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제일교포 출신 한 분이 후쿠오카에서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KTX 타고 오늘 3시에 여기 도착한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가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세계로. 오늘 제 문자 메시지로 아주 눈물겨운 SOS가 하나 왔습니다. 이건 거제도에서 한 여성분이 보내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거제시 고현 사거리에서 탄핵무효 종북척결 특검 해체를 부르짖으며 애국 태극기 집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키기 위하여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거제는 노조의 힘이 너무 강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언니, 형님, 누나, 아우님들 도와주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찾아와 주세요. 박순옥 드림 010-4817-7863. 이 외롭게 투쟁하는 거제시의 박순옥 여사님께 박수를, 응원의 박수를 보냅시다. 형님, 누나, 언니, 아우님들 도와주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이게 절박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는 혁명적 상황입니다. 손에 총을 들지 않았지만은 이것은 결과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태극기 부대 만세! 우리는 또 핸드폰이라는 또 다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분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그동안에 쌓은 경륜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보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얌전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반기문 총장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에는 지금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태극기냐 촛불이냐? 태극기냐 촛불이냐? 어디에 설 것이냐? 어디에 설 것이냐? 태극기로 뭉치자. 태극기로 뭉치자는 뜻은 자유, 정의, 진실의 가치로 뭉치자는 뜻입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해당되는 가치관을 지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자유를 상징하는 성조기,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삼태지와도 통하는 세계 시민의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이고 최고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최고의 시민입니다. 최고의 시민. 여러분, 최고의 시민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인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인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인권 탄압자가 누굽니까? 김정은. 김정은은 나쁜 놈. 김정은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편드는 자가 누구죠? 편드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세계 인류 전체가 합심을 해가지고 유엔을 통해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하는 자가 대한민국에 있고 이 자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것, 이것에 분노해서 여러분들이 태극기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인권을, 북한 동포의 인권을 무시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을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 쏘려고 할 때 북한에는 막을 사람이 없어요.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둘러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데 이 사드를 반대하는 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자는 뭘 하자는 자냐? 여러분들이 북한 핵미사일을 맞고 죽도록 바라는 자 아닙니까?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이 자가 저 청와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좌익 혁명이 일어납니다. 좌익 혁명. 혁명은 성공하면은 권력을 잡지만은 실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혁명을 막지 못하면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앉아서 죽을래? 서서 싸울래? 서서 싸우자. 여러분, 어제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가 청와대로 가서 모든 국가기밀이 모여있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응원의 박수를 보냅시다. 잘했다! 잘했다! 지금 여기 모신 분들 복잡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감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당당하게 싸우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에 굴복했느냐?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싸움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일단 탄핵 기각을 시켜야 됩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을 시킨 다음에 우리끼리 싸워도 싸울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뭉쳐야 됩니다. 뭉칠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 제1승을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뭉치면 살고, 버텨지면 죽는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외쳤습니다. 저하고 같이. 왜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탄핵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60명이 넘는데 왜 이 자리에는 안 나오느냐? 새누리당 동참하라고 외쳤습니다. 새누리당 동참하라! 그런데 여기 새누리당에서 오늘 동참하러 오신 분들 보입니다. 그분들을 환영합시다. 나중에 이 자리에 올라오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동단결할 때입니다. 대동단결. 김정은만 아니면 다 우리 편입니다. 편드는 자만 아니면 다 우리 편입니다. 다 우리 편.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데 우리는 절대로 분열하면 안 됩니다. 분열하지 말자. 상호 비방하지 말자. 김정은을 욕하자. 편드는 자를 욕하자. 우리끼리 칭찬하자.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태극기 집회와 저 촛불 난동자의 새의 대결에서 태극기 시민들이 이길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아마 10대1로 이길 겁니다. 10대1. 보세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언론. 지난주에 우리 성영성 목사팀이 여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앞에 가서 소리치고 했더니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오랜만에 촛불 난동 주모 세력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니까 반미적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오랜만에
진실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한테 그나마 박수를 보냅시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넉 달 만에 정신 차린 겁니다. 넉 달 만에. 아니 저 촛불 시위가 좌익이 주도한다는 것을 넉 달 만에 알면은 이게 기자가 아니죠. 그 넉 달 동안 한국의 언론이 촛불 시위는 평화 시위다, 민주주의자들이 하는 거라고 국민을 속였다는 증거 아닙니까? 선동 언론 각성하라. 동아일보 각성하라. 중화일보 각성하라. 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이죠. 지금 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4대 종합편성, 종합편성 줄이면은 종편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종편, 종일 편파 방송, 종일 편파 방송. 이 4대 종편이 이른바 족벌 언론입니다. 여러분 족벌 언론이란 말 아시죠? 대대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족벌 언론도 괜찮아요. 그것은 사유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족벌 언론이 선동을 하면 안 됩니다. 족벌 언론이 선동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벌받습니다. 선동 언론, 선동질 아무리 해도 족벌이니까 경영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선동하면 안 돼요. 족벌 선동 언론 안 된다. 족벌 선동은 안 된다. 자,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왜 희망이 보이냐? 여러분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이 추운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여러분이 투쟁한 덕분에 그나마 언론도 약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세 사람의 의인이 없겠습니까? 세 사람. 헌법재판소에 세 사람만 있으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촛불이 망친 나라 태극기가 살린다. 태극기가 살린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입니다. 조금 이따 일로 모시겠습니다. 유명한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야 할 김동리 선생님의 아드님 되신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하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시던 중에 한국에서 난리가 나니까 화가 나서 계속 글을 써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읽고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냈어요. 여러분 멋진 제목입니다. 탄핵을 탄핵한다. 탄핵을 탄핵한다.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여기 나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야기를 끝내고 내려가겠습니다. 항상 외치는 구호 알지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 김정은은 나쁜 놈. 편드는 자는 더 나쁜 놈.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태극기 시민 만세. 감사합니다. 김평호 변호사님한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